김모입니다. 오늘은 청경채를 가지고 간단하게 김치 담는 거 보여드리는데요. 요게 청경채 한 팩입니다. 10개 정도 들어있는 청경채입니다. 이걸 씻어서 제가 물에 담가 놨습니다. 2분의 1개는 먹기 좀 불편하니까 먹기 좋게 4분의 1개씩 이렇게. 한 5분만 물기를 빼주면 됩니다. 김치 같은 거 떨어지거나 하면 이거는 금방 담아서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필요할 때 조금씩 활용하시면 좋습니다. 청경채 김치 양념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스푼으로요. 고춧가루를 이런 식으로. 자, 저는 오늘 4스푼 넣고요. 올리고당 하나 넣습니다. 진간장 하나. 자, 멸치액젓을 여기 넣고요. 여기서 참치액이나 연두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한 스푼 넣어주면 되고요. 없으면 요거는 생략하셔도 됩니다. 자, 이렇게 다진 마늘 한 스푼 넣고요. 고춧가루를 좀 불려야 되기 때문에 물을요 한 두 스푼 넣겠습니다. 잘 개선 대파를요 한 세 스푼 넣었습니다. 양념을 이렇게 버무린 다음에요 건져놓은 거를 이렇게 넣습니다. 물론 절이지 않습니다. 양념만 발라서 이게 금방 묻혀서 이렇게 싱싱할 때 먹어도 되는데요. 김치 같은 느낌이 들려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이게 양념으로 절이는 겁니다. 이렇게 10분만 놔두겠습니다. 이제 한 10분 지나서 아래쪽은 숨이 죽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좀 마저 주물러 놓으면 금방 먹을 수 있는 청경채 김치입니다. 이렇게 잘라서 맛있어요. 먹을만해요. 청경채 줄기가 좀 싱겁긴 한데요. 이렇게 숨이 죽어놓으면 또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. 김치가 갑자기 없을 때 이렇게 청경채로 활용하는 다른 거는 자취생이나 음식 조금씩 하시는 분한테 많은 도움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맛있는 청경채 김치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통깨는 뿌리고 싶으면 여기다 통깨를 마지막에 톡톡 뿌리면